이번 주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꿀잼 콘텐츠를 언박싱해봅니다. 컴박싱! 초가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공연장으로 나들이 가고 싶다면 창작 뮤지컬 프리다가 어떨까 싶은데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고 후 후유증 속에 살면서도 다시 날 수 없다 해도 다시 뛸 수 없다 해도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살아간 멕시코의 전설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다의 고통은 사실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 그런 것들과 프리다가 맞닿아 있는 어떤 교집합 지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맏언니 김소양 씨에 이어 가수 알리 씨가 프리다 역으로 합류했고요. 처음이죠. 그래서 너무 떨려요. 많은 분들께 지금 배워야겠다.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의 빌런, 사라 역으로 주목받은 김희열아 씨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은 기회로 그럼 뭐 더 글로리나 경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얼굴을 알렸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악역이 훨씬 더 많았고 비중이 그리고 캐릭터적이다 보니까 프리다를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 저분이 뭐 뮤지컬을 좀 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했었나 보다. 노래와 제가 안무와 많은 것들을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서 멀리서도 제 눈물, 콧물, 땀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면 정말 매체 그 화면에서 봤던 김희열아와는 다른 훨씬 더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다. 프리다 칼로로 환생한 듯한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가 보고 싶다면 프리다와 함께하길 바라며 주말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해줄 컨박싱의 꿀잼 콘텐츠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